선생님 방까지? 그래 그래. 아 가봐 한번 가봐 한번. 야, 오리 보는 말고 이번에 굴러가기 할래? 어? 굴러가기? 그래 그래. 굴러가기 올라오래. 나 진짜 죽었어. 가봐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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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가위 보. 와! 안녕하세요. 지훈이가 떡볶이 사줬다?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야, 나 매운 거 잘 먹는다고 칭찬해줬다? 맞아. 그래서 내가 떡볶이 국물까지 다 마셔버리니까 이 자식이. 아유, 죽어! 얘기하지 마! 아, 조용히 좀 해! 나 공부하는 거 안 보여? 나 공부하는 거 방해하지 마! 나 서울대 가야 돼! 너 미쳤냐? 괜찮아. 나 서울대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다 드려야 돼. 서울대 가면 돈 많이 버냐? 서울대 나오면 기본 이상 벌걸? 그래? 그러니까 너네도 공부 좀 열심히 해. 나 오늘부터 공부 열나 열심히 할 거야. 그래, 우리 서울대 가자. 그래, 맞네. 가자. 너 왜 그래? 선생님, 우리 서울대 가기로 결정했어요. 어? 저랑요, 복권이랑요, 명삼이랑요, 두서희랑요 서울대 가기로 결정했어요. 네. 난 아직 결정 안 했어. 너 그럼 서울대 안 갈 거야? 야, 우리가 사촌사인데 누군 서울대 가고 누군 연대 가고 누군 고대 가고 그럴 순 없잖아. 갈려면 다 같이 서울대 가야지. 에이씨, 그래 서울대 가준다. 어? 아, 원래는 이대 가려고 그랬는데 여자 많아서. 잘생각했어. 야, 그럼 그래 공식은 이해가 됐겠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 네. 네. 야, 얘네들 오늘 진짜 진지하다. 진짜 서울대 갈 건가 봐. 네. 여보세요. 어, 제도냐? 어, 나 지금 학교 갈 거야. 그래 그래. 이따 도서관 앞에서 보자. 학교요? 그럼 지금 서울대 가시는 거예요? 어. 아,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래 그래. 나도 가보고 싶어. 어, 나도 가고 싶어. 야, 저희 데려가 주세요. 진짜? 네. 네. 아, 뭐 그러자. 우와!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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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근데 버스값은 누가 내요? 나 돈 없는데. 어? 어? 교문 열 남아있어. 와, 진짜! 와, 와. 진짜 올려줘! 와. 올려! 와. 와. 야,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다 쓰레기! 와, 와, 진짜 다 쓰레기야! 말도 안 돼, 이런 걸 다 어떻게 쓰레기 만들었지? 와, 와 씨, 되게 커, 이거! 감사합니다. 진짜 쓰레기야. 학교 안으로 들어가! 우와! 버스가 왜 학교에 들어가요? 저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학교가 넓어서 학교 안까지 버스 노선이 돼 있어. 네? 왜? 그럼 학교 안에 버스 정류장이 있겠네? 어? 무슨 말이 되냐? 아니야, 있어. 있어? 우와! 우리가 학교 안에 진짜 잘 골랐다. 나 무조건 여기 다닐 거야. 아, 나 다닐래. 버스가 열 나와야 되겠다. 지금 가니? 네. 언제 오는데? 수요일에요. 조심해서 갔다 와. 네,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 어디 가세요? 홍콩 간다. 메이콩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버스 들어왔니? 예습하고 있으려고요. 뭐? 예습하고 있으려고요. 뭐? 예습이란 말을 모르시나 보다. 가자, 가자. 별일이네, 참. 니네 단어 시험 볼 거 다 외웠어? 아이씨, 나 좀 더 외워야 돼. 난 반에 반밖에 못 했어. 야, 이거 봐라. 우와. 단어 하나다 한 페이지 써서 외웠어. 우와, 이 자식 다 외웠겠다. 너 씨 100점 맞겠다. 서울대 한번 갔다 오니 우와.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넌 외웠어? 난 하나 외우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그냥 잤어. 그냥 좀 서울대를 가냐, 씨. 열나 잘났어. 일찍 들어갔네. 네! 공부도 많이 했어? 네! 야, 복권이 진짜 많이 했나 보네. 그럼 단어 시험 먼저 보고 시작할까? 네! 좋아, 그럼 연습장 한 장씩 꺼내. 1번 절대적으로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전히 부사형으로서 뒤에 뭐뭐 붙는 거 알지? 첫 글자가 뭐죠? 가르쳐주면 안 되지. 다 썼지? 2번 무엇무엇을 배열하다 정돈하다. 무엇무엇을 배열하다 정돈하다. 첫 글자가 뭐죠? 성적들이 너무 안 좋다. 03이 인종이 20점. 복권이 0점. 두섭이 10점. 야호! 복권이 너는 공부 많이 했다더니 왜 이렇게 못 썼어? 다 왠지 무턱대고 쓰면서 외우니까 그렇지. 영삼이랑 인종이는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야. 많이 했는데요. 니네 어제 과외 끝나고 몇 시간이나 했어? 한 시간이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되지. 하루에 10시간은 해야지. 에? 그리고 복권이 너.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집중을 안 하고 외워서 그런가? 이 정도 쓰고 외웠으면 웬만큼 외워질 텐데.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복권아. 예. 저기 이런 거 물어보긴 좀 미안한데 너 혹시 네 IQ가 몇인지 알고 있니? 네. 몇이야? 87이요. 87? 네. 아, 그래? 그래서 그런가? 울지마. 물론 머리가 좋으면 좋긴 하지만 이 공부란 게 노력하는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 저도 노력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나 안 돼요. 선생님도 고2 때 성적 많이 떨어졌었는데 여름방학 때 삭발하고 독서실에서 한 달 정도 사니까 성적이 다시 오르더라. 야, 삭발이 뭐냐? 정신, 머리 빡빡 미는 거. 아, 빡빡. 선생님, 그럼 우리도 머리 빡빡 밀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정신을 딴 데도 안 쓰고 공부만 하니까 아무래도 낫겠지. 잠깐만. 야야, 우리도 머리 빡빡 밀래? 그래, 밀자. 가지고 다 밀어보자, 어? 머리 뭐하러 미냐? 야, 넌 선생님 말도 못 들었냐? 선생님 머리 빡빡 밀고 성적 올랐대잖아. 야, 밀어, 밀어, 밀어. 그래, 씨, 다 같이 가서 밀어, 씨. 밀어, 밀어, 씨. 아, 나 이밖에 없는데. 아, 내가 대줄게. 진짜? 대지 맨날 밀지. 씨, 밀어, 밀어, 씨. 야, 그래, 그래. 머리 밀고 설대 꼭 가는 거야. 우리 설대 가. 그래, 가, 씨. 어디가? 머리 밀려봐요. 뭐? 아니 저것도 일단 무슨 짓을 하려고? 어서들 와라. 아저씨 저기 삭발 좀 해주세요. 어 그래 조금만 기다려. 손님 다 됐습니다. 누구 먼저 할 거야? 먼저. 어?
어때? 괜찮지? 아, 야, 열나 흉하다. 최악이야, 최악. 미쳐버릴게. 다음은 누가 깎을 거야? 야, 니네 뭐해? 빨리 밀어! 야, 난 안 밀어, 난 안 밀어. 어, 열나 형이 나 안 밀어, 나 안 밀어. 야, 니가 니 머리끄러 보고도 나보고 밀라 그러냐? 어? 그런 게 없어. 빨리 밀어, 얼른 밀어, 빨리 해. 너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야! 야, 니네 안 밀어? 이 나쁜 자식들아, 밀어! 야, 야, 이 나쁜 놈들아, 밀어! 밀어! 아이씨, 나쁜 놈 나만 밀게 하고, 아이씨. 아이씨. 어이, 오빠들! 어이! 웬일들이야? 야, 니네 집에 땡땡이 올려진 비조이 때문에? 어. 우리가 좀 빌려도 되지? 여기서 봐, 엄마 없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텔레비전 밑에 있어. 그거 뭐냐? 초콜릿이냐? 어. 특이하다. 처음 보는 건데? 이거 프랑스 사는 우리 고모가 보내준 거야. 오! 야, 프랑스제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데? 프랑스제가 제일 맛있어? 모르냐? 초콜릿 하면 프랑스제야. 되게 맛있어. 아, 좀만 줘. 맛 좀 보자.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안 돼. 야, 하나만 먹어보자. 안 돼. 몇 개 없단 말이야. 아, 하나만!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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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싫어. 야, 저럴까? 어? 누나, 조금만 주세요. 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 자. 아, 누나. 누나. 싫어. 아, 너무한다. 아, 그럼 팔 씨름 해봐. 뭐? 뭐? 팔 씨름해서 1등 하는 사람? 이거 줄게. 아, 그래. 잠깐만, 잠깐만. 너랑 나랑 얘들끼리.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자. 시작. 아, 자. 왔어. 형, 너랑 나랑 결승전이야? 너랑 결승전. 됐어? 자, 하나, 둘, 셋! 아,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야, 나 좀만 줘, 나 좀만. 맛있냐? 오, 예! 야, 야, 딴 거야, 딴 거. 야, 딴 거야, 딴 거, 딴 거, 딴 거. 그럼, 물구나무 서기 해봐. 물구나무? 물구나무 서기에서 제일 오래 선 사람한테 초콜릿 줄게. 어, 그래!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내가 셋 하면 해. 하나, 둘, 셋!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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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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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도 좀만 줘, 나도 좀만 줘. 아, 야,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어, 맛있냐? 먹어. 딴 거, 딴 거. 에, 그래,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딴 거. 그럼 닭싸움 한번 해봐. 닭싸움? 아, 그래! 그래. 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기는 사람끼리 결승전! 그래! 그래. 자, 시작! 와! 이겼어! 불안한 결승전! 시작! 나이스! 나이스! 야, 조금만 더 가져가, 조금만! 야, 이 자식 그 부분 맞았어! 우와! 맛있지, 맛있지, 맛있지. 야, 나 좀만 줘, 나 좀만 줘. 야, 다시야. 딴 거야. 아, 끝났어. 뭐? 초콜릿 없어. 다 먹었어. 뭐 그런 게 어딨어. 나 하나도 못 먹었는데. 그러니까 잘 좀 하지. 이런 붕. 아, 그런 게 어딨어. 난 손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굿소도 먹고 하나도 못 먹었는데. 올렸고. 아이씨, 이런 게 어딨어. 나 하나도 못 먹었는데. 이거라도 핥아야지. 아! 왜 그래? 야, 이 혐했어, 혐했어. 혐했어, 피나, 피나. 야, 씨, 열나 아프겠다. 조현씨, 왜 돈을 던져주고 가?
뭐야, 날 거지로 한 거야? 에이씨. 어, 도지사! 아이씨. 어, 야, 왜 그래? 내가 깡통 땅콩 먹으면서 지하철역 나오는데 신발끈 풀려서 쫓매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깡통에다 돈 던져주잖아. 진짜야? 아이씨, 누굴 거지로 하네. 와, 그 아저씨 연락 끈다. 야, 내가 거지처럼 보이냐? 아닌데. 오늘 진짜 충격 먹었어. 내가 거지처럼 생겼나 봐. 야, 너 그지처럼 안 생겼어. 아니야, 나 거지처럼 생긴 거야. 너 생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 거야. 아, 그래. 네가 깡통을 들고 있었으니까 던진 거지. 네가 깡통만 안 들고 있었어 봐. 절대 안 던지지. 아, 그래 그래. 야, 그거 깡통 때문에 그런 거겠지. 아니야, 깡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야, 깡통 때문에 그런 거 맞다니까. 진짜야, 내가 보장해. 진짜 깡통만 안 들고 있으면 안 던질까? 야, 내 말만 믿으라니까. 절대 안 던져. 가서 시험해봐도 돼. 자, 한번 쭈그리고 앉아있어봐. 분명히 돈 던질 거야. 아까 깡통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나만 믿어. 야, 걱정하지 마. 야, 자, 우리 옆에 가 있자. 돈 던질까봐. 나 겁낼 거 하나 없어. 너 지금 삐까뻔쩍이야. 그래, 자신감 가져. 왕자 같은데 뭐. 하, 그래도 사람들이 또 동전 던져줄 것 같아. 아이, 걱정하지 말라니까. 하, 자, 화이팅 한번 하자. 야, 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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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내가 아주 큰일 내겠어, 나중에. 윤영아, 예? 나 차 한 잔다. 어, 생강차 드릴까요? 그래. 예. 주연이 어디 갔냐? 아, 네, 영서의 방에. 거기서 뭐해? 아, 모레까지 꼭 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컴퓨터로 그거 치고 있어요. 뭐냐, 이러냐? 예? 아, 예. 뭐 중요한 거야? 아, 예. 소장님 저한테 기한을 하나 맡겨가지고. 소장이? 아, 이게 내일 모레까지 20장이나 쳐야 되는데 생각도 안 나고 참. 아, 봐도 그냥 한판 둘까 그랬든 해라 그럼. 네. 내일 홍렬이 생일인 거 알고 있지? 네. 봐. 제.
원. 아, 시끄러워. 그래서 진짜 그치야. 아, 니가 말해 시끄러워. 너 괜찮았다. 아, 이런 일로 할 수가 없잖아, 이놈들아. 아, 네. 일단 놔. 아, 내놔. 어, 압수야. 아, 주세요. 안 돼, 압수야, 압수. 주세요. 아, 제 거예요. 어, 이젠 내 거야. 압수야, 압수. 아, 저 주세요. 아, 그런 게 어딨어. 아,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그런 게 어딨긴, 마. 내가 가지면 가는 거지? 아, 주세요. 아, 얼른 주세요. 어, 이제 내 거라니까 그래. 아, 주세요. 아, 얼른 주세요. 아, 주세요. 아, 얼른 주세요. 주세요. 아, 주세요. 어, 가져갈 테면 가져가 버리시지. 안 돼, 인마. 아이, 왜 그래. 어쭈. 어쭈, 그러면. 아이고, 그 자식 아주 필사적이래. 제 건데. 아이, 왜 그래? 왜 걸 빼고 그래? 아니, 셋이서 저걸 가지고 시끄럽게 놓길래 내가 저걸 뺏었더니 저런 혼자 저걸 난리네. 누가 진짜 가져가기라도 하는지 참. 아이고, 장난 그만하고 얼른 올라갔었죠. 일이나 해. 아이,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말이야. 저놈 저거 귀엽네, 애가. 뭐가 그렇게 재밌어? 재밌는데. 아직 다 못했다며? 내일까지 서장한테 제출하는 중요한 거라면서 어떡하려고 그래? 대영섬아! 빨리 가자. 작은 아빠는 가는 거? 응. 어, 지금 가게? 아이고, 당신은 아버님 그냥 있으래. 왜? 아직 밥도 못했다며. 아, 그래도 밥은 먹고 와야지. 아이고, 오면 밥만 먹게 돼? 늦게까지 술도 마시고 할 텐데. 아, 이거 못해갖고 또 서장한테 찍히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 그래도 홍렬이 생긴데 내가 가야지. 안 가면 어떡해? 내 안 와도 돼. 일이 중요하지. 무슨 맨날 보는 놈 생일 내일 축하해주면 되는 거지. 아, 그래도 야, 아버지. 됐어, 됐어. 얼른 빨리 이 일이라 끝내. 아이, 그런 게 어딨어요, 아버지. 얼른 일이라 끝내니까 이놈이. 아이고, 또 맛있는 거 했을까 봐 그러지? 어차피 영삼이 내일 시험이라 저녁만 먹여서 보낼 거야. 영삼이 편으로 음식 싸보낼 테니까 그거나 먹어. 가자, 늦게. 아유. 영삼아. 안녕하세요. 어라. 너 웬일이냐? 어, 영삼이랑 시험 공부 같이 하려고 갔는데요? 어, 영삼이 작은 집에 갔어. 밥만 먹고 금방 올 거야. 아, 네. 어, 근데 왜 안 가셨어요? 어, 나? 이거 때문에? 네. 감기 들었냐? 아, 네. 하냐? 영삼이 오면요. 김인종. 네? 으쌰! 하지 마세요. 야, 빠져나가 봐, 빠져나가. 아, 왜 그러세요? 빠져나가 봐. 하지 마세요. 어, 못 빠져나가지, 너? 하지 마세요. 빠져나가 봐. 아,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 빠져나가 봐. 봐, 못 빠져나가잖아. 저를 빠져나갔네.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야, 김민종. 네? 어허, 아싸! 아, 왜 했어요? 빠져나와 봐, 빠져. 하지 마세요. 빠져나와 봐. 빠져나와 봐, 빠져나와 봐. 왜 했어요, 진짜? 진짜. 이런 힘 좀 쓴다 그래. 옳지. 하지 마세요. 야, 잘하는데.
안 되지? 이번에 힘들지? 아이고 두세요. 아이고 두세요. 야, 야 풀어봐 풀어봐. 야 김민종이 이거밖에 안 되냐? 풀어봐. 아이 진짜 이거 두세요. 아이씨 이거 진짜 두세요. 야야야 민종아. 민종아. 아니야 임마 장난치고 갖고 사장님 지금 울고 그래. 안 할게. 아야 집에 그냥 가는 거야. 야 여기서 믿고 놀 거야. 야 인종아. 아 자식아 재밌었는데 그걸 갖고 우냐. 아 여보세요. 아, 당신이야? 어, 난데. 아직 밥 먹고 있어? 아니, 그쪽으로 가볼까 하고. 다 했어? 아니, 아직. 아이, 그럼 올 생각도 하지 마. 여기 술판 벌어져서 오면 빠져나가지도 못해. 알았어. 맛있는 거 하나 많이 가져와. 어. 하... 싫다, 진짜. 안녕하세요. 어, 언니 들어왔냐? 네. 어, 영삼이는 아직 안 왔어요? 아, 아직 안 왔다. 어, 인종이는요? 집에 갔다. 벌써요? 아, 뭐야. 밤새우자고 그래놓고. 영삼이 금방 올 거다. 예, 그럼 올라가 있을게요. 아쉬운 대로 저놈들이나? 뭐하냐? 책 보는데요. 으쌰! 야, 빠져나가봐. 하지 마세요. 야, 아, 빠져나가보라니까 한 번. 야, 빠져나가봐. 하지 마세요. 야, 무겁지 않냐? 아, 빠져나가보라니까. 빠져나가봐. 내려오세요, 그만. 아, 빠져나가보라니까. 오, 복고이. 어, 어, 이리세요. 자, 빠져나가 봐. 자, 자, 자. 아, 왜 장난하세요. 아. 에이, 재미없는 놈들. 아이, 인종이가 딱이었는데. 에이. 어? 너 웬일이냐? 가방 놓고 가서. 그래? 김인정이! 아, 하지 마세요! 빠져나가, 빠져나가! 아, 하지 마요!